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설득입니다. 오늘은 책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를 설득하며 내 뜻대로 이끄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활용해서 상대의 마음을 뜻대로 움직여보세요. 원하는 바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상대의 도전의식을 자극하라.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죠. 재촉도 하고 화도 내보고 끝내는 협박과 위협을 해도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찰스 슈와브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찰스 슈와브가 경영하는 공장 중에 할당된 생산량을 늘 채우지 못하는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의 공장장은 유능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찰스는 현장에 직접 가서 공장장을 불러 물었죠. 유능한 분이라는 걸 아는데 왜 생산량은 늘 바닥이냐고 묻자 공장장은 직원들이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공장장으로서 재촉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해고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는데도 말이죠. 찰스는 그 말을 듣고 혼자 골똘히 생각하더니 분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침 주간 근무가 끝나고 야간 근무가 시작되려는 참이었죠. 그는 지나가는 직원을 불러 세운 다음 오늘 주간 근무조가 작업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습니다. 작업을 총 6번 했다는 대답에 찰스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숫자 6을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리를 떴죠. 얼마 후 야간 근무조가 작업장에 들어오다가 바닥에 쓰인 의문의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니 남아있던 주간 근무조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작업량을 묻고는 숫자를 쓰고 갔다는 이야기에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음날 찰스는 해당 공장에 다시 방문했는데요. 자신이 바닥에 썼던 숫자 6이 지워지고 7이 크게 쓰여있는 걸 보았습니다. 야간 근무조가 작업을 총 7번 했다는 뜻이겠죠. 그 즈음 주간 근무조도 출근하다가 바닥에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 숫자가 작업량이라는 걸 아는 주간 근무조는 야간 근무조가 자기들보다 일을 더 잘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주간 근무조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했고 그 결과인 숫자 10을 바닥에 크게 써놓고 퇴근했습니다. 이렇게 주간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의 경쟁이 이어지자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에는 할당된 생산량조차 채우지 못했던 공장은 찰스 슈와브가 경영하는 공장 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공장으로 바뀌었죠. 찰스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직접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람을 일하게 하려면 경쟁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저급한 경쟁심이 아니라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 말입니다. 그게 바로 경쟁심이죠. 이쯤 되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바로 상대방의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자존심을 후려치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가치를 입증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며 이길 수 있다는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볼게요. 뉴욕 주지사 알 스미스는 싱싱교도소의 소장 자리에 누구를 임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인 만큼 강력한 통제력을 지닌 사람을 앉히고 싶어 했죠. 스미스는 루이스 로스라는 사람을 불러 제안했습니다. 싱싱교도소를 맡아보는 게 어떤가? 그 자리엔 노련한 사람이 필요하다네. 제안을 들은 로스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경력에 흠집을 낼 가능성이 있는 싱싱교도소장 자리를 굳이 맡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죠. 로스가 망설이니 스미스는 설득 방법을 바꾸어 다시 말했습니다. 하긴 젊은 친구라 겁이 날만도 하지. 거기가 보통 힘든 자리인가? 보통 그릇으로는 거기서 못 버티지. 스미스는 로스의 도전의식을 자극했습니다. 그 결과 로스는 마음을 바꾸어 싱싱교도소장의 자리를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나 버틸 수 있다는 싱싱교도소에서 자기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자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 후로 로스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도소장이 되었고 그의 교화 방식은 교도소 개혁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급여를 올려주겠다는 제안이나 해고하겠다는 협박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취를 걸고 도전의식을 자극하면 인재를 얻을 수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이를 채우기 위한 기회라면 기꺼이 나서기 때문입니다. 2. 상대에게 예라는 대답을 끌어내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세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현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크라테스 문답법 덕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예라는 대답을 수없이 듣고도 계속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상대방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강하게 부인하던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합니다. 잘 감이 오지 않는다면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잘 활용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뉴욕 그리니치 저축은행에서 일하는 제임스 에버스는 계좌를 개설하러 온 손님에게 신청서 양식을 내밀었습니다. 계좌 개설에 꼭 필요한 양식이었는데 손님이 몇 가지 칸은 쓰지 못하겠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손님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계좌 개설은 어렵다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최후 통첩을 날리듯 말이죠. 하지만 계좌 개설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손님을 설득해야 했던 제임스는 긍정적 대답을 유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기 작성하지 않은 정보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손님이 갑자기 사망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저축하신 돈을 우리 은행이 가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적 권리가 있는 분께 이 돈을 송금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손님은 예, 그러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제임스는 먼저 손님의 말에 동의한 다음 예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끔 질문을 던진 거죠. 은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손님은 양식을 모두 작성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을 잘 설득하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예라는 긍정적 대답을 끌어내는 거죠. 말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분비샘과 신경, 근육 등 모든 신체 기관이 일제히 거부 반응을 보이죠. 신경과 근육 시스템이 상대방의 말을 거부하고 일제히 경계 태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라고 말할 때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체 기관은 앞으로 나아가고 받아들이고 열린 형태를 취하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예라는 대답을 더 많이 유도할 수 있다면 그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할 가능성도 큽니다. 3. 논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도 바로 이때 많이 들죠. 그런데 논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비결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인간관계론을 쓴 저자 데일 카네기의 경험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성대한 만찬에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음식과 대화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데일 옆에 앉은 한 남자가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최종 결정은 신이 내린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이 성경에 나온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데일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왜냐하면 그의 말은 완전히 틀렸으니까요. 데일은 인정받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의 말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구절은 성경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남자는 데일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제 주장을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나온다며 큰소리쳤죠. 마침 데일의 옆에는 오랜 시간 셰익스피어를 연구했던 친구 프랭크 게먼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데일은 당당하게 프랭크에게 누가 맞는지 판정을 부탁했죠. 그러자 프랭크는 곧장 데일이 틀렸고 그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아했던 데일은 집에 가는 길에 친구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랭크는 이렇게 말했죠. 당연히 알지. 그 말은 햄릿 오막 2장에 나오니까. 하지만 거긴 즐거운 만찬 자리였어.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굳이 증명해서 뭐 하겠어? 그냥 체면 좀 살려주면 어디가 덧난다고. 그 사람은 네 생각을 물은 게 아니야.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왜 그런 사람과 논쟁하지? 날카로운 칼날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프랭크의 말처럼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사를 피하듯 지진을 피하듯 논쟁은 우선 피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논쟁을 벌이면 열의 아홉은 제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더욱더 강하게 굳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즉 논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설득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저 분노만 느끼기 때문이죠. 어느 생명보험회사는 보험 판매원들에게 손님과 절대 논쟁하지 말라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논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돌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실제로 논쟁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동차 대리점 최고 영업사원이 된 오헤어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오헤어는 화이트 자동차 뉴욕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다 보면 화이트 트럭보다는 후즈의 트럭이 훨씬 좋다고 말하는 손님들도 종종 만났죠. 그러면 오헤어는 논쟁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즈의 트럭 좋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동차도 잘 만들고 판매원들도 훌륭하거든요. 그러면 10중 8구 상대방은 말문이 막힙니다. 화이트 트럭을 판매하는 오헤어가 후스윗 트럭이 좋다고 인정해버렸으니까요. 후스윗이 최고라고 계속 말할 수도 없고 말이죠. 오헤어는 이때부터 화이트 트럭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손님의 관심을 끌 수도 있고 논쟁하지 않았으니 손님과의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논쟁으로는 상대방의 오해를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괜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피하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원래의 목적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데일처럼 만찬을 즐기러 간 거라면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영업사원이라면 판매 제품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득의 시작은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인간관계론은 자기개발서의 진정한 시작점이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세계 최고의 자기개발서죠.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자기가 들은 강좌 중 가장 의미 있었다고 평했을 만큼 인간관계를 다루는 카네기의 강의와 그의 저서 인간관계론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책에 따르면 상대방을 무조건 설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도전의식을 자극할 것. 상대에게 예라는 대답을 끌어낼 것,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 것, 그 외에도 사람을 다루는 핵심 원리와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비밀, 원하는 것을 얻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을 쉽게 설득하고 싶을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을 때, 오늘 알려드린 상대를 무조건 설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